세계 최초, 유튜브 최초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다루는 지소극! 네, 여러분 좀 썰렁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다뤄보자 이런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재밌는 퍼포먼스를 했고요. 자, 지소극 9화까지 왔습니다.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자, 충청권 경상권의 장기수 수장님, 조한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주제 바로 로컬 푸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음식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조원희 그렇죠. 대표님. 네. 로컬 푸드 좀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로컬 푸드잖아요. 지역, 우리말로 하면 지역 먹거리인데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 하는 이제 운동이자 사업입니다. 아.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나라마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자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히 우리가 요 하나의 먹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환경, 시스템, 효과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죠. 이제 관계를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운동 그리고 사업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수 수장님, 로컬 푸드가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지역을 네. 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원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산지소 운동,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신토불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편하게 이야기를 했던 우리 건데 우리 것이 최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로컬푸드 운동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운동이고 농민을 살리는 운동이고 특히 도농복합도시 아니면 농업이 주요인 지역의 많은 시군들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사실은 순환경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공급식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로컬 직매장 그리고 요즘은 SNS가 발달되면서 개인 간의 직거리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어떤 로컬푸드 운동이 전 국민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공급식, 로컬 직매장 이런 부분을 좀 충청권, 우리 경상권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좀 홍보하면서 이것을 확장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이 자랑을 하실 때면 항상 조원희 대표님 뭔가 자랑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 수도권 집중률이 매우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제 50.3%가 이제 몰려 사는 이런 50.3%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예. 밀집되어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농촌에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전부 가락시장으로 몰려서 그게 전국으로 다시 유통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도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 외에는 가락시장 갔다가 내려온 이런 먹거리들을 갖다가 사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구조 속에서도 뭔가 로컬푸드의 특성을 잘 살린 지자체가 있다. 특히 장기 수장님 하면 이제 충청권의 자랑거리를 많이 들고 오셔서 네. 특별한 곳을 오늘 소개한다고 하시네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천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성장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게 2004년에 충청권 최초로 주민들 12,862명의 서명을 통해서 주민 발의로 급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군요. 13,000명의 서명을 그렇죠. 해서 네네. 실제로는 한 18,000까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서명한 과정에서 누락들이 좀 있어서 추리고 법적 한도가 넘는 만 명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1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정말 한 1년은 고생해서 그 당시에 급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저질 급식이 문제가 됐을 때 지역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자. 정치권이나 지방정부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해볼게 해서 충청권 첫 사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학교 급식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급식이 공산품이라든지 그렇죠. 단가가 낮은 그리고 수입 농산부도 일부 들어가고 실제로 가격 중심의 급식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 급식이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네, 적정 네, 수준에 네. 맞춘다는 명목하에 수입 농산물을 또 너무 많이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곳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서명을 해주셨던 20대, 30대, 한 40대 초반에 네. 우리 시민들한테 그동안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딛은 이 역사가 얼마나 발전해왔고 학교 급식에 얼마나 우수한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학교가 됐거든요. 네네. 이 역사를 당신들이 시작한 것을 이 과정을 좀 보고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 누구도 시작은 같이 했지만은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드렸고 그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 예를 들자면은 20년 동안 충남의 학교 급식은 지금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660억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충남은 그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조건으로 69억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000원짜리 감자를 먹는다. 그러면은 친환경이 보통 20%에서 40% 사이 정도가 좀 더 가격이 좀 높거든요. 네네. 그럼 친환경을 먹으면 딱 30%로 쳐서 30%를 더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은 기본. 그중에서 친환경을 구매할 경우에는 30% 정도의 단가를 추가 지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점이 좋다라고 예. 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죠. 시스템을 예.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나간 거군요. 예. 또 하나 재미있는 일들은 사실은 장류나 이런 부분 대부분 공산품화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사실 다 산모금이나가 그렇죠. 워낙 많죠. 또 장류의 원료가 전부 이제 그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만들어져요. GMO라고 하는. 주로 이제 콩. 콩. 충남과 천안의 자랑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는 곳곳의 지역에 장인들이 만든 고추장과 된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장인이라면 고추장 할 때 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야의 예. 마스터, 장인들이 예, 만든 예. 고추장 된장. 전통장을 만드는 전통장을 네. 학교에서 소비하면 그걸 추가 지원해 줍니다. 차액 지원을 다 해줍니다. 와, 그러면 굉장히 말 그대로 예, 빨리 예. 숙성시켜서 장 만들려고 그리고 값싼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3분의 간장이나 예. 그다음에 그렇죠. 조미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시간이? 이런 장류에 대해서 충남을 학교 급식에다가 그 이제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네. 거기에 차액을 갖다 지원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제 건강한 먹거리와 전통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와, 우수하게 뭐 투자이자 선도적으로 만들 교육이자 네. 상생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요 네네. 천안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 모든 들어가는 농산물을 친환경화했습니다. 아, 네네. 그전에는 그게 무상 급식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있어서 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낼 텐데 한 끼당 추가 500원을 더 부담하시면서 우리는 친환경으로 학교 급식을 먹겠다. 네네.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냐면요. 많은 정부 당국과 지방 정부는 친환경으로 급식을 하기가 어렵다. 뭐 물건이 없다. 가격이 비싸다. 특히 가격이 비싸다는 네. 핑계를 많이 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시범 사업을 아무도 안 할 때예요. 그 당시에 백석 초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과 많은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사회 운동하신 분들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셔서 학부모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이게 학교 급식 많이 확산되는 시기에 그 뉴스를 보면 뭐 좀 뭐 부실하다, 뭐 안전이 안 지켜졌다 해서 뭐 무상 급식 하면 안 된다라고 일각에서 막 그렇죠. 엄청 공격을 저도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다 지금 해소를 하고 있나요? 실제로 저도 이제 가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영양 교사님들이 그날 그날의 식단을 네, 네.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완제품인 거를. 그러면 사실은 청결은 이제 기본이고요. 뭐 무슨 모자를 쓰고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걸 떠나서 원재료가 얼마나 안전한가, 네. 원재료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14일 전에 뭐 잔류농학 검사, 유전자 검사, 방사능 검사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농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이라 한다면은 무농약과 유기농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무농약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유기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기관에서 인증은 절차를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한번 이 인증에서 문제가 되면은 그 단지 자체가 다 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 스스로 견제하고 스스로 교차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하면 또 할 말 많으신 우리 최고 농업 전문가이자 또 실제로 농사를 지셨는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에게도 좋은 거지요. 깐깐하게 검사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검수 과정에서 좀 고생은 하시겠지만 더 좋은 거죠. 뭐 당연하죠.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해보시면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아까 이제 장기수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그 운동을 벌인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때는 업자 급식에 어떤 누가 생산했는지 어떻게 생산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수입 농산물이고 GMO 농산물이고 다 들어가는 그런 급식을 또 우리 학부모들이 다 돈을 내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급식도 교육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를 바꾼 거대한 담론이었어요. 그게. 아 맞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완전히 이제 대세가 되고 그게 지자체 교육청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는 급식 단가가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부실한 식단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극복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지역 산 먹거리들이 특히 친환경 먹거리들이 이제 학교로 공급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소득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된 시장이 계속 이제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급식 운동이 진행되면서 한 10년 차 되면서 전국적으로 별도의 저렇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협들이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성과를 좀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학교 급식 특징이. 그럼 그 시기시기별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거의 만들어낸 거죠. 저희가 이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물길이 잘 돌듯이 한쪽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효과가 나고 저기도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농부학교 천안도시 농부학교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하면 물론 이제 우리 조원희 대표님 말씀에 장기 수상님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천안도시 농부학교 이건 어떤 곳인가요? 뭐 요즘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뭐가 유행이죠? 뉴진스? 블랙핑크 예전에는 40대 5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주말 농장, 뭐 텃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이 아이가 성격이 너무 예민하거나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될 때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사실은 내가 텃밭을 가꾸고 주말 농장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농업을 이제 안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그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도시 농부학교라는 것을 2017년부터 개설해서 지금 8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천안 도시 농부학교가 아니라 천안에 있는 도시 농부학교거든요. 그렇죠. 즉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농산물을 가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실습을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건 대부분 천안에 이제 천안은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보통 매년 저희가 1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한 180, 190명들이 응모하셔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원희 대표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도시 농부 학교가 있으면 그래도 좀 할 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나는 못 따라온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을 안 해요. 맞아요. 먹는 걸 길러내는 거, 먹는 거를 조리를 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연결돼야 되는지를 평생을 두고서 이게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데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평생 우리 몸에 들어가는 먹거리에 대해서 별로 그동안 고민을 안 했구나. 가르쳐주질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농부 학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그 도시 농부 학교에 한 180여 명까지 몰리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은 3월부터 11월까지 네. 실제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네. 대부분 박사 뭐 이런 분들이세요. 이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아. 되면은 3월 달에 3평, 평 얘기 만들었는데 네. 3평 정도의 네. 개인 텃밭을 주고 네. 공동 경작지를 통해서 유기 농자지를 통해서 천연 농약도 만들고 네네. 실제 유기농으로 완전 1년 농사를 같이 전문가들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개인 텃밭, 공동 텃밭. 그러면 꼭 이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생활 속에서 예. 이런 걸 실천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기가 아이와 함께 텃밭을 생산된 뭐 상추나 감자나 뭐 가지나 네. 이런 엽채류들은 자기가 소비도 하고 또 하나는 공동 텃밭에서 공동으로 경작한 것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텃밭과 주말농장 농업 분야에 첫발을 디디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아 이게 내가 적성이 맞네.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농업전문대학으로 40명 정도 별도의 특수반이 좀 있습니다. 전문반.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기농기촌의 어떤 작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사실은 도시 농부학교가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뭐 천안 자랑을 아마 우리 장기 수장님하고 하면 7박 8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천안뿐만 아니라 옥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로컬푸드 운동, 지산지소 운동에 있어서 네네. 지금의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은 학교 급식을 통한 공공급식이고 두 번째는 로컬 매장입니다. 예, 옥천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네네. 옥천의 농민들이 옥천 살림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드셔요. 아, 네네. 그 취지는 학교 급식에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공급을 해보자. 이러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야,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장도 좀 운영해보자 해서 2015년은 로컬푸드 매장을 의탁을 받으세요. 여기는 급식을 통해서 만든 협동조합, 농민협동조합이 직접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낸 좋은 사례가 옥천 살림. 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옥천구민 3명 중 1명 이상 회원? 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쭉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방문한 아. 사람. 옥천구민이 한 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옥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만 4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옥천 군민 3명 중에 1명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두원희 대표님, 이게 로컬푸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먹거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로컬 매장, 네. 뭐 시스템 여러 가지 다 운영된다고 하거든요. 로컬 매장이 있으면 실제로 농민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다 좋은 점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지역 이게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거를 갖다 가공품이나 바로 이제 갖다 놓고서 이제 파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인데 이제 매장은 사실은 지금 전국에 한 3천여 개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5분의 4 정도는 농협에서 그렇죠. 아. 네,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제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로컬푸드라는 브랜드도 이제 농협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독립 매장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이제 샵인샵 형태로 기존의 하나로마트 안에다가 이제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농민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네. 버리고 있는 아주 이제 소중한 사례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갖다가 아주 선도적으로 버려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옥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을 지역이라고 당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종까지.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옥천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스스로 로컬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 그리고 이 지금 5년 차거든요. 5년 차인데 네. 누적 매출이 2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뭐 조합원 아니 운영 수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로컬 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농가가
420농가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몇몇 소수의 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옥천군에 작게 농사 짓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유통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선순, 실제 말씀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농민분들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이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분명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2005년, 2019년 보면은 옥천 살림이라는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에 지자체에서 사실은 아마 농협도 경쟁 구조가 있을 텐데 네네. 지자체의 장이 생산자들한테 직접 운영권을 의탁했다는 것은 저는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옥천살림 같은 게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네. 워낙에 이제 행정이나 농협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부터 이제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해봤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다 맡기는 게 옥천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맡겨놓으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잘 없거든요. 민간에서 해가지고. 자랑하실만 하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매장 사업도 하지만은 옥천살림은 꾸러미 사업이라고 향수꾸러미라는 명칭으로 가정에서 내가 이러이런 지역의 농산물을 받고 싶어 하면은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 아. 일종의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 네, 구독 서비스. 예, 그걸 이름을 향수꾸러미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옥천살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급식이 멈춤으로 인해서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실제로 가정 배달을 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예산은 남아있고 급식은 멈췄고 농산물은 생산되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가정 배달을 해준 거죠. 아. 그 아이들의 학교 급식 예상만큼.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농민들에게도 좋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선하고 좋은 지역 먹거리가 계속 공급이 그렇죠. 된다는 예. 건 좋은데 여러분 이 향수 꾸러미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사실 이렇게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너무 무슨 이제 칙칙칙 향수 퍼퓸이 예. 아니라 향수가 우리 향수병 걸린다 고양이에 대한 향수할 때 그 향수를 그렇죠.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 아니요 아니요. 옥천이 그 정지용 예. 시인의 고향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더 예. 향수라는 예. 말이 가지고 있는 예. 아름다운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그냥 잠깐 넘어가면서 얘기하자면은. 요즘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오늘 소풍원 나인들에게는 중식 제공했더니 학부모님들이 왜 중식을 주냐 한식을 줘야지 그러니까 실제사라고 해서 제가 네. 시청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그 향수꾸러미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잠깐 우리 국회에서 열린 굉장히 의미 있는 간담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원희 대표님 뭐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정치권에 농민 관련 정책도 많이 제안하시는데 최근에 국회에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하고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위 의원단과 같이 전국의 농민단체들하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뭐 열기가 뜨거웠다. 농민분들이 감동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열기가 뜨거웠죠? 맞습니다. 농민단체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그룹들이 있는데 네. 종합농민단체들의 연합체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농수축산연합회라고 또 큰 그룹이 있고 또 진보적인 농민단체들이 모인 농민의 길이라고 있고 그 생산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운동을 또 주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지금 공공급식 뭐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국 먹거리연대 이런 단체들이 다 오셨어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시작한 지가 좀 지난 밤 좀 뭔가 좀 가슴에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많이 달려왔습니다만은 운영 활동을 하면서 이 두 시간 넘게 한 번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열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간사님 포함해서 열 분이 그대로 지금 자리 한 번도 이석 안 하시고 지켜 계신 모습을 보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가슴 뭉클한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지겠습니까? 얼마나 쉬죠? 말 그래도 같이 앉으시고 한국 농업! 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후계 지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희 소장님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노력도 중요하고요.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데 이게 전국의 좋은 사례가 확장이 되려면 지자체 개별개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회 차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급식운동, 뭐 직매장운동, 직거래 관련해서 많은 모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민한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좋은 사례들이 전파가 안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국회 말씀 나왔으니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 국가의 의무라고 무상급식의 국가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의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급식에 국비는 0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군도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결국은 지역 농민들한테 거의 직접적인 지원 수준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확 감형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 하면서 사실은 국비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조현희 대표님 이거 자칫하면 빈익빈 구입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래서 급식 단가가 크게는 어디라고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두 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 급식비 안에는 이제 순수식 재료비와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살면은 좋은 밥 먹고 어떤 지역에 살면은 이 질이 좀 떨어지는 밥을 먹는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꼭 보시고 저도 지금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좀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당장 먹거리부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경상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컬 푸드? 마일리지. 조원 대표님, 요즘은 이제 커피숍 가도 마일리지 쏴주고 미장원 가도 마일리지 그렇죠. 쏴주는데 로컬푸드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는 건가요? 그 뭐 사과 하나 다 얼마 이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를 조달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그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은 길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일리지 같은 게 많이 쌓이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항공 마일리지도 푸드 그렇고. 푸드 마일리지라는 게 사과 하나 사 먹으면 1점, 수박은 2점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먹거리 1킬로톤을 갖다가 수급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거리가 소요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농산물 먹거리 시장을 이제 세계화된 글로벌 시장에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나 2003년 한칠 FTA를 필두로 해서 수익 개방을 하면서 이게 급격하게 길어져요.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그 푸드마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길수록 한마디로 더 먼 곳에서 온다 이렇게 쉽게 그렇죠. 지금 이제 뉴질랜드 소고기는 44,031마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오렌지도 보면 46,386. 그렇죠. 이제 그 남아공산 오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그다음에 호주산 오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먼 거리를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줄이자 하는 게 이제 로컬푸드 운동 취지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론 뭐 거리가 먼 것 자체가 좋다는 뿐 할 수는 없겠지만 저 이동하는 동안 신선도라든가 또 뭐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동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기후위기 시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길을수록 얼굴이 없는 농산물 생산물이 되는 거죠. 누가 생산하는지 전혀 모르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누가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산지소 운동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원산지 마크를 통해서 옆 동네 아산에 있는 누가 생산한 소고기네, 누가 생산한 사과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있는 농산물 관계 회복, 신뢰 회복이 가능한 공동 농업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아, 이게 네.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숫자로 저렇게 마일리지 표시가 딱 나오니까 싹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평생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는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 수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도 얘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진주 텃밭을 자랑하실 게 많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제도라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먹거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서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네. 아까 이제 장규 소장님께서 이제 천안 자랑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천안을 비롯해서 충남이 아주 모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네. 그 순천을 비롯해서 전라남도에도 이제 그렇죠. 모범 사례가 많고 완주를 필두로 해서 전북에도 잘 되고 있고 경기도도 뭐 화성을 필두로 해서 화성, 김포 뭐 이런 지역에 경기도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토 동쪽은 좀 취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도 농민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참 이게 정겨운 이름인데 꾸러미 얘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좋은 게 우리나라 언니들이 하나쯤은 정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러미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그런 네.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확한 농산물을 한 꾸러미로 이렇게 한다. 이거 너무 받는 분도 기분 좋을 것 같고 그게 단순히 기분 좋은 거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 농업 경제,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 그다음에 그걸 가공한 뭐 김치나 그다음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계란,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의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네. 진주 텃밭. 이곳에서 보내는 거죠? 진주 텃밭은 이제 일반 협동조합인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아, 그런 곳이에요. 저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제 참여한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인데 지금 네네. 조합원 숫자가 한 5천여 명. 와. 진주가 인구가 34만 명, 서부 경남의 이제 중심이고 이제 혁신 도시에 들어와서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뭐 그 외에 남동발전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중심 지역인데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 지금 겨울에 특히 겨울에 나오는 시설원의 중심 지역이에요. 아.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꾸러미 딱 오면 아 이걸 뭐 해 먹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꾸러미만 보내주면은 상품만 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생산자들이 이쁜 편지를 써가지고 요거는 아~ 어떻게 생산한 상추예요. 요거는 어떻게 요즘에 스토리가 있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이러면서 아~ 다음 주에 또 뭐가 올까 기대도 된다 그러고 또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시장 가서 이걸 갖다가 안 사볼 건데 여기 와가지고 또 새로운 요리를 해보면서 아 새로운 거 배웠어요 이러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러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러미를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농업에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네. 말씀하셨듯 제일 좋은 건 제철을 정확히 알게 돼요. 네. 아 이게 이철이구나. 사실 요즘에 채소류나 이런 게 이제 원에 이제 이렇게 자동화되면 스마트화되면서 철이 없어졌는데 대부분 꾸러미 사업은 그 철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좀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네네. 아 지금 가지철이네, 아, 뭐가 많이 나올 때네. 그리고 요즘은 또 진화해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요리해 먹을 수 있게 장류나 이런 것도 조금씩 보내주셔요. 약간 네. 밀키트가 예, 그렇죠. 굉장히 진화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희 집에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끔 궁금해요. 아, 뭐 그러면 두부에 뭐 청국장 조금에 한 2, 3인 가족이 그 꾸러미를 가지고 완벽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아예 장류까지 다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요리는 누가 하십니까, 소장님? 그거는 뭐. 저는 그 철만, 철에 이거 맛있겠네 하면 뭐 아욱이면 아욱, 각자 과일이면 과일 이렇게 철을 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거기에다가 아, 이 요리는 엄마와 주부들이 해도 맛있지만 아빠가 하면 더 맛있다. 무슨 광고 있잖아요. 일요일엔 아빠가 요리사 이런 것처럼. 아,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이 꾸러미가 여러 가지 재밌기도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 방법으로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진주 텃밭이 이제 밥상 공동체를 모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친환경 소비 문화를 선도한다. 그러다 보니 진주시에서도 로컬 푸드 직매장이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 그대로 선순환인데요. 네. 그 사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주 텃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진주의 시민사회가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텃밭에서 식탁까지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먹거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역을 이제 활성화하자, 지역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좀 매출이 잘 나올까, 장사는 잘 될까 이런 걱정도 살짝 됩니다.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나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는데 네. 진주에서도 학교 급식도 하다가 이제 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급식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중단되고 뭐 이러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가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고 이래서 요즘에 아주 성공적으로 매출도 나오고 매장도 지금 3개까지 확장을 하고 꾸러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도농교류 활동도 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지금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참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저기는 또 특별하게 생산자들에게 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5%를 갖다 적립을 해서 사회공헌에 또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럼 저 지역에 있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도 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는 또 지역사회 선순환, 그렇죠. 약간 투자와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거군요. 네. 상주에서도 제가 이제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매장을 2018년도에 네네. 또 만들어서 지금 이제 1년에 매출 한 25억 정도 이제 올해는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이 300명, 우린 생산자 협동조합도 조합원은 300명이지만은 소비자 회원들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상주의 전체 가구 수가 5만 가구인데 그 중에 10%가 이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산자들이 만들었는데 전체 10%가 이용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 교수장님, 저희가 오늘 자꾸 로컬푸드를 짚어보는 이유는 농민들이나 또는 뭐 소비자 측면에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먹거리 문제만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로컬푸드 운동, 급식 운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사실은 직접적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뭐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로컬푸드를 통해서 로컬 운동을 통해서 직접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조는 이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해서 이게 사라진 예산이 아니라 바로 간접적으로 거의 직접적 비슷하게 농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소비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소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농업 중심의 지방에 있어서는 이 로컬 운동이 굉장히 경제적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 진주시는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또 자랑할 만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순환 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먹거리 센터 그러면 근데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라는 건 더 많은 지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곳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학교 급식 운동 그러면 학교 급식 센터. 네네.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 그러면 직매장. 뭐 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공급식 영역도 있고 단체급식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나 임산부 꾸러미 뭐 이런 다양한 먹거리 영역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래서 각 지자체마다 좀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가서 뭐 수확하는 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생산, 가공, 교육,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이 네네. 폐기 이런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캐보기도 하고 이런 농산물 먹으면 훨씬 맛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쉽게 못 버릴 것 같아요. 저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잔반이 줄어든대요.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온 먹거리인지를 아니까. 그럼요. 뭐 안 먹을 음식을 맛본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맛없다고 그냥 숟가락 넣는 거지. 생산 아니라. 과정의 어려움과 땀의 의미를 본인들이 체험한 이후에. 먹는 식단이란 것은 기존과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메실 농업 테마파크.
농업 테마 파크. 보통 이제 우리가 파크 하면 놀이공원, 예. 놀이기구 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과는 완전 다른 곳이다. 예. 정말 새로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저게 202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 예산은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신주시에서 만든 건데 문산읍이 또 농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제 거기에 농촌 마을에다가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단순히 놀이기구 타면서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농업과 관련해서 또 뭐 특별한 인터뷰를 좀 해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텃밭협동조합 이사장 소유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주 지역에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꾸리고 협동조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감사함은 지역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참 공동체로 잘, 그러니까 쉽게 잘 엮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서 제가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들 속에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문화들, 좋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주 텃밭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 사회의 희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현장을 뛰고 계시는 소희준님의 인터뷰 영상도 들어봤는데 조원희 대표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제 로컬푸드 운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나라 22대 국회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로컬푸드의 직매장의 좀 원형이 된 게 일본의 이제 미치노에키라고 있습니다. 네. 뭐 길의 역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일본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NPO 법인에서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 직매장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모델들을 우리나라에 접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또 직매장 하는 형태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은 뭐 행복장터 이래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이제 지역 농산물 파는 데들 마련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의 휴게소는 있는데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22대 국회에서 이게 지역에 있는 휴게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조원희 대표님께서 이런 쪽으로 법을 개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갔으면 바로 했을 겁니다. 네. 장기진 수장님은 오늘 프로그램 정리하면서 이런 점 꼭 당부하거나 뭐 소비자든 지자체든 그렇게 어떤 점을 꼭 개선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농산물과 로컬 푸드 운동의 대부분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먹어주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공공급식의 첫 단추를 학교 급식에서 이거 끼웠다 한다면은 네. 이후에는 기업, 공공기관도 학교 급식처럼 지역 농산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장 운수와 경제인들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구내 식당 굉장히 크죠. 네. 규모가 대부분이 네네. 서울에 있는 뭐 CJ푸드 이런 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계속 어떤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쌀은 지역 쌀을 먹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 기업들 이 운동을 좀 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적절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후에 공공급식 로컬 푸드 운동의 하나의 과제라고 새로운 과제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아까 농촌 체험 어떤 파트 뭐 체험 마을 이렇게 지금 운영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개인의 노력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 자기 농업 분야를 알리기도 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걸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이라든지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직거래 활성화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소국에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짚기도 하고 대안을 짚는데 항상 두 분이 어떤 대안을 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호두까지 사오셨냐 요즘 사과 값은 어떠냐 사과 좀 줘라라고 했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 두 분이 깊게 고민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좀 같이 공감도 하고 확산돼서 언젠가는 지역 소비란 말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끝나면서 두 분에게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로컬푸드를 한 단어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손 드시는 분. 상품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큰 박수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주원희 대표님,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는 관계입니다. 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큰 박수로 관계. 네. 네, 상품을 드립니다. 관계이다. 이 약간 시인과 같은 감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원희 대표님이 내내 강조하신 여러 의미를 짚어보면 로컬푸드는 관계이다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장기수 소장님 충분히 시간 드렸죠? 네. 로컬푸드는?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다. 아, 맞습니다. 단순히 아 좋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지역을 살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발 질문 드려도 두 분이 워낙 전문가시라 척척 답을 하십니다. 자, 지역소비위기 국보 프로젝트 오늘은요. 로컬푸드 또 로컬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요. 경상도와 충청권의 모범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아까 깜짝 놀랄만한 수치, 조금 서글픈 현실도 좀 짚어봤는데요. 22대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농민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을 살리는 한 방안으로서 로컬푸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 속에 저희가 9화 18을 넘어서 900회, 1000화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뭐 장관님이 되셔서 백발이 성성하시더라도 아유 내가 한 얘기가 너무 잘 돼서 대한민국 모두가 이제 잘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한번 꿈꿔봅니다. 네, 지역소멸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는 진행의 전예현이고요. 장기수 수장님 그리고 조원희 대표님과 너무 좋은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